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어제는 이제 제가 비싼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또 한꺼번에 가져올 때꼭 비싼 다육이 대품만 데려오진 않았겠죠. 네. 중저가 가볍게 저렴한 천 원짜리부터 오천 원, 육천 원, 만원 미만에 중저가 어, 국민 다 달기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 당인이에요. 당인. 요거 2,000원 주고 데려왔는데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고, 그리고 어, 아주 튼실하게 잘 컸어요. 아주 반득반득하게, 건강하게 자란 아이랍니다. 요거는 음, 일본 염자예요. 일본 염자 금이에요, 금. 금이 한반 이상, 한 3분의 2 이상은 금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염자를 참 좋아하잖아요. 염자가, 염자를 왜 좋아할까요? 네. 집에 복을 많이 불러드리고 건강, 행복,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자 종류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특이한 어, 염자 일본 염자를 데려왔는데요 어, 예전에는 뭐 칼라 염자 아, 일반 염자 뭐 대품 염자 까지 모두 데려왔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염자 중에서 좀 음, 특이한 일본 염자 금 요거는 얼마 줬냐면요 5,000원 줬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요 네그 다음에는 제가 또 데려온게 이걸 데려왔어요 구용이에요 부용인데, 색감이 아주 예쁘게 가장자리에 물이 들었더라고요. 요거 천 원씩 데려왔답니다. 두 포트를 데려왔어요. 아주 가장자리에 예쁘게. 요 부용은 이렇게 운동자 마냥 털이 이렇게 있어서 참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가장자리에 또이렇게 빨갛게 물까지 들어서 아주 예뻐서 데려왔어요. 이거천 원씩 데려왔답니다. 요거는 대비예요 대비. 데뷔. 데비가 튼실하고 자구를, 얼굴 로제트를 여러 개 달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얼굴을 달고 있네요. 네, 요거 굉장히, 데비 색깔도 예쁘고 로제트 형성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죠? 네, 예, 요거 데비도 5,000원 주고 데려왔답니다. 러우인데, 러우, 로우 철화도 있고, 러우도 있어요. 그냥 러우도. 제가 요번에 이제 요거는 그냥 넣은 데 이벤트 상품으로 걸었던 건데 요거 2,000원씩 주고 데려왔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데 원래 이 철화는 가격이 더 세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똑같이 2,000원 주고 데려왔답니다. 철화가 잘 키우면 더큰 돈이 되는 그런 러우 철화입니다. 네, 요거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아주 얼굴을 많이 달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이상의 얼굴을 달고 있어요. 로제트가 엄청 예쁘죠? 네, 요거는 6,000원 주고 데려왔답니다. 예, 요것도 굉장히 저렴이로 데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퍼플 딜라이트가 아주 색감이 매혹적인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죠. 요거 뒤쪽에는 좀 물이 안 들었지만 이 앞쪽에는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답니다 네, 이것도 5,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데려온 건데 이거 1,000원 주고 데려온 거큐빅쿠르스트 어, 인데요 큐빅쿠르스트가 저희 집에서 어, 이렇게 물이 요즘 봄에 많이 내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좀 파릇파릇 했었는데 천원 주고 데려온 아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요즘 봄볕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거는 이제 마드리드 금인데 요거는 제가 아, 농장 사장님께서 많이 샀다고 요거를 음, 덤으로 하나 주셨어요 마드리드 금 요거는 뭐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음, 요것도 제가 덤으로 받아서 너무 기쁘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데려왔나요? 이거 당인 데려왔구요. 당인, 그 다음에 일본 염자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부용, 러우, 어, 데비, 라즈베리 아이스,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큐빅 크로스트, 마드리드금, 홍어, 네, 요거는 카라솔이에요. 카라솔은 좀 내놨더니 새가 좀 뜯어먹은 것 같아요. 뒤쪽에 요즘에 새들이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요즘 새떼들을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에 이어서 비싼 다육이에서 이 중저가 다육이들이 지금 저희 집에 아,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네요. 이걸 화분이 문제예요. 이거 데려올 때도 가격을 깨주고 데려왔는데 앞으로 화분 하분. 어떤 화분을 예쁘게 잘 맞추어서 아이들을 예쁘게 심어야 하는데 화분이 고민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화분 사러 여기저기 좀 물색을 하러 다녀야 될것 같네요. 네, 여러분. 어디 화분가게 예쁘게 저렴하게 파는 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